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반팔 셔츠판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기본 반팔 셔츠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데려와 봤어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반팔 셔츠들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좀 무난한 녀석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품은 노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가슴팍에 있는 포켓 디테일들이에요. 오른쪽에는 플랩이 달린 포켓이 있고요. 왼쪽 사선으로 이렇게 지퍼 히든 포켓이 있어요. 이런 셔츠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본 회색 색감의 뭐 반팔 셔츠 많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포켓 디테일에서 조금 남다른 센스를 뽐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 코튼 백인데요. 코튼 백일 때는 구겨짐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도 많이 구겨지긴 하는데 이 제품은 구겨져도 뭔가 자글자글하게 구겨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멋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의 블랙 팬츠가 하나쯤 지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낙낙하게 오버사이즈 핏으로 입어줘야 이쁠 제품일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정핏으로 가시면 이게 코튼인데 살짝 각이 서는 느낌이라서 살짝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박시하게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커스터머 클락 제품인데요. 걸려있어도 딱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카라. 이 넥라인 카라 디테일이 조금 동양미가 솔직히 조금 나요. 기본 중에 기본 반팔 셔츠는 잘못 입으면 교복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셔츠를 하나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재미 요소가 있거나 포인트가 있는 제품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일단 원단감이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코튼 린넨 레이온 혼방 제품인데요. 그래서 살에 닿는 느낌도 살짝 시원시원하고 린넨 그 특유의 구겨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린넨 반팔 셔츠를 찾고 계신데 나는 개성이 조금 있는 놈을 사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상의를 베이지, 오트밀 뭐 그런 류의 컬러감으로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톤온톤 바이브로 베이지 톤 계의 바지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베이지 하의에 이렇게 네이비 한번 딱 입어주시면 또 그것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린넨 느낌의 반팔 셔츠를 찾고 계신데 살짝의 유니크함과 믿음성과 신뢰성을 주고 싶다면 이 제품이라고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굿라이프웍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실제로 착샷에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뻐서 데려왔어요. 이 제품 혼용률이 린넨 코튼 반반 섞여 있는데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찰랑찰랑거려요. 그리고 이게 슬라브 원단인데요. 슬라브 원단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물로 봐야 이쁜 제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단 결이 살아있고요. 살짝의 아주 은은한 광 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린넨 바지 같은 게 집에 있으시다면 그거랑 매칭하기 굉장히 좋을 상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핏감이 몸에 차르르 감기는 스타일이라서 살짝의 여리여리함? 이게 남성분들이 여리여리하고 싶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맛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주 살짝 아쉬웠던 점은요. 요 포켓이 굉장히 귀여운데 포켓을 다림질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여기 보이시죠? 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 포켓이 조금 잘 펴지면 좀 더 이쁜 셔츠일 것 같은데 고점 빼고는 굉장히 뭔가 뷰티가 나는 반팔 셔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Stalkers. 너무 이쁘죠? 자, 다음 제품은 비어디드 킷 제품인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진보다 실물이 이쁩니다. 코튼 나일론 원단인데요. 나일론 그 특유의 바삭거림은 있으나 광택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매트해. 근데 그 특유의 그 자글자글한 구김이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소재적으로도 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땀이 많으시고 시원한 반팔 셔츠를 찾고 계신데 나는 조금 갬성 있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포켓이 있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밑 마지막 버튼을 보시면 빨간색 스티칭이 돼 있어요. 버튼홀에.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디테일에 지갑이 열리는 건 나뿐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슬랙스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조금 항아리 핏, 벌룬 핏의 면바지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반팔 셔츠예요. 일단 제가 준비한 색감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컬러 같아요. 요즘 제가 말했듯 베이지류의 하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어주시면 찰떡 궁합일 셔츠입니다. 사실 요 제품은 아마 제가 입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네이머 클로징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착샷에 한번 쓰였던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 패션 20SS 트렌드 중에 패치워크가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데님스러운 패치워크가 돋보이는 반팔 셔츠입니다. 이 제품 데님 온 데님도 너무 이쁘고요. 그냥 면바지도 이쁘고 화이트 바지도 이쁘고 아메카지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 또한 원단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덥지 않으실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패치워크 디테일 때문에 저는 가을에도 레이어링해서 활용도가 좋은 셔츠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지갑 여유가 조금 되시고 나는 유니크함, 나는 관종이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스트롱스트로우 제품인데요. 요 제품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린넨이에요, 여러분. 내추럴한 느낌이 물씬 나는 반팔 셔츠인데요. 요 제품은 프리사이즈로 진행되지만 굉장히 넉넉한 핏이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리여리하신 분들께도 몸에 좀 감기는 핏이기 때문에 찰랑찰랑 하늘하늘 하면서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총장이 엄청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와이드 팬츠, 다리가 길어 보여 하시는 분들 께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소재감도 마음에 드는데 이게 톤온톤이지 이렇게 배치된 배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만약에 린넨 느낌의 베이지 계열의 바지를 사셨다면 요거랑 매칭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샌들 딱 신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내추럴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아메카지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커플룩으로 입어도 굉장히 이쁠 셔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색 스튜디오라는,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색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딱 봐도 제가 왜 데려왔는지 알겠죠? 디테일이 강력하잖아. 앞판에 큼지막한 포켓과 스트랩 디테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풀어 헤쳐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풀러가지고 스트랩만 채우면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의 소재감은 폴리 레이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찰랑찰랑거림이 있기는 해요. 폴리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폴리 그 특유의 광택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다 필요 없고 일단 포인트 디테일 굿. 게다가 이 제품은 살짝 쿡 원단감이 각이 서는 제품이라서요. 왜소하신 분들께서도 이걸 입으면 조금 몸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좀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힙한 룩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제품은 찌기침이 걱정 없고 찰랑찰랑 거리는 힙한 느낌, 캐주얼 느낌에 어울릴 만한 반팔 셔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alkers. 이렇게 해서 심심하지 않은 작은 디테일들이 숨겨졌던 반팔 셔츠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반팔 제품 하나만 구매하셔도 나 조금 옷 고를 때 예민한 사람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제품들을 이렇게 쫘르륵 소개시켜드리고 그냥 넘어가면 습하잖아요. 카라가 조금 특이했던 커스터머 클락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리뷰가 있다면 준비하는 그렇게 피드백 반영을 잘하는 키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